백춘호 씨는 3년 전 17억 원을 반환하라는 급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북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담당 시공사가 사전 투입했던 비용을 돌려달라고 지역추진위원회에 요구한 겁니다. 해당 금액은 주민 동의와 기초 설계 등에 사용되는 이른바 매물 비용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그분들이 좀 본 거죠. 하는 도중에 이제 뭐 경제 논리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이 했을 때 분담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반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취하가 됐죠. 그럼 취하가 되면은 어떤 사람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분쟁은 재개발을 찬성했던 주민과 반대했던 주민 사이로 확산됐습니다. 주민 공동체까지 무너지면서 이 일대는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때문에 기반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돼 있고 건물의 상당수도 비어있거나 이렇게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 소유권 등 일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10여 차례에 걸친 면담 끝에 지난 15일 이해 당사자 사이에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와의 조율을 통해 매물 비용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공동체를 재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재개발 지역 지정 해제를 시작한 이후 이해 관계자 사이에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제 집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그 갈등이 촉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면 상담을 같이 이제 통합으로 또 해서 여러 가지 각자 입장에 대한 이해 또 각자 입장에 대한 설득들을 현재 성북동 일대처럼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은 350여 곳입니다. 시는 갈등 조정 첫 성공 사례가 나온 만큼 다른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직접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북동 일대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합니다. 주민회의를 통해 재생 방향이 결정되며 사업이 확정될 경우 최대 125억 원의 도시정비 예산이 투입됩니다. TBS 김승원입니다.